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정체성, 알아보는 거죠. 예. 난 어떤 사람인가. 그 다음에 후반전에 무슨 일을 하면서 살살 것인가는 것인가. 자기 인생에 대한 사명이에요. 아. 그러면 인생을 뭘 하면서 살 것인가라는 그 사명 선언서를 글씨로 쓸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나 혼자 자기만 위해서 살면 아닌 거예요. 그냥 먹다 죽는 인생인 거죠. 자기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는 삶이 진짜 후반전 인생을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유경TV, 오유경의 인생 책방. 오늘 아주 특별한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피플앤컬처에서 신은경 저자님 모시고 얘기를 했었는데, 신은경 저자님의 책 잠언 읽고 잠언 쓰자를 소개하려고 해요. 이 책은 그냥 읽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읽고 쓰고 생각하고 느끼면서 변화하는 그런 책입니다. 저자님과 바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아, 이책 때문에 사실 선배님께 모시게 됐는데, 네. 일단 제가 이 책을, 선배님이 이거 저한테 좀 보내주셨네. 여기 사랑하는 오유경 후배님께 평창동 1번지의 무궁무진한 발전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써주셔가지고, 네. 아, 선배님 역시 허투루 지나가시는 게 하나도 없구나. 제가 평창동 1번지 프로젝트에 굉장히 힘쓰고 있다는 걸 아시고 네. 이거의 발전을 축복해 주셨구나. 이것도 되게 감동이었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네. 아무나 하는 일 아니고 또 하고 싶다고 누구나 할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엄청난 지금 프로젝트를 하시는 건데 잊어버릴 수가 없죠. 아, 진짜. 그리고 이 책이 너무 기분이 좋았던 게 뭔가 다른 책들하고 좀책 예쁘죠? 달라요. 네, 선배님, 잘 이거 만들었죠. 돈이 많이 들어간 책 예, 같아요. 이거 제작비가 많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저 자세히는 몰라도 이 출판사하고 처음 얘기할 때 제가 주문 사항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저는 어디 여행 가면 외국 가서도 그 유명한 문방구 가서 좋은 노트를 사는 뭐 옷은 안 사도 노트를 막 사고 펜을 사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 필사를 해야 되니까 종이 질이 아주 좋아야지 된다. 이렇게 잘 너무 쓸수 좋아요. 있도록 그런 부탁을 했고. 만년필로 써도 뒤에 안 배겨 날것 같은. 그러고 이렇게 폈을 때 이게 다른 책들은 왜 이렇게 한참 해야지 펴지는 거 있잖아요. 그거 말고 하는 재본 방법이 방법이 있죠. 있대요. 출판사 하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아, 그럼 이런 책도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하는 거 훨씬 편한데. 이렇게 안 눌러도 되잖아. 그랬더니 현니가 돈이 많이 들어요. 이제 여기 잠언이 31장까지 있어서요. 네. 하루에 하나씩 쓴다 생각하면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포도나무가 있어요. 포도송이가 번호를 매겨놨어요. 어머머. 이거 못저 보셨죠? 어렸을 때 사실 교회 다녔었는데, 아. 뭐할 때마다 저희 스티커 하나씩 붙이는 그거네요? 네, 그래서 아, 쓸 때마다 새치라는 네. 거구나. 그리고 이제 선배님. 여기 QR코드. QR로 보면 예. 제가 녹음했던 유튜브도 들으실 수가 있고. 우리 왠지 홈쇼핑 하는 사람들 같아. 이 책을 한번 팔아보겠습니다. 책이 일단 너무 좋습니다. 아, 느낌이 참 좋고. 네. 그래서 이저 필사를 하려면 네. 일단 이거 자체가 사랑스러워야 될것 같아요. 아, 근데 그래서. 좋은 펜으로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다. 그렇구나. 원래는 그래서 이제 필사만 하시도록 잠언을 쓰시도록 했는데 필사만 하시면 그냥 노트 같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시작하는 말, 끝나는 말을 제가 좀 썼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또 심심하지 않게 한두 개좀 써볼까 하다가 네. 결국은 31개 메시지를 쓰게 됐어요. 근데 이 잠언 내용하고 관련이 있는 거는 아니고요. 네. 제가 그냥 이렇게 수다 떨듯이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 성경 말투라는 게 금방 잘안 들어와서 힘드는데 선배님이 옆에 써주신 그 생활적인 이야기, 네. 선배님의 지혜, 선배님의 소탈한 이야기들이 여기에 정말 양념처럼 잘 들어가 있고 네. 저는 막 근데 왜 눈물이 나는지 어떤 부분은 막 보면서 아, 울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편한 말로 썼는데 네. 그게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터치하는 것 같아요. 선배님이 워낙에 그 성경 읽는 신권사에서 명품 낭독으로 많은 분들 위로하셨는데 네. 저희 오유경TV 구독자님을 위해서도 좀 읽어주는 구절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아, 선배님께 네. 몇 구절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필사를 결심하게 한 것은 바로 성경 읽는 신권사의 잠언 편의 조회수입니다. 2018년 성경 읽는 신권사의 녹음을 가장 먼저 시작한 부분이 바로 잠언이었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성경에 대해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잠언은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책이고,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에게도 다정하게 다가갈 수 있는 지혜의 내용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읽는 신권사 잠언편의 조회수는 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대단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의 성경 낭독을 찾아 들어주셨을까요? 더 신기한 것은 이보다 3배로 더 긴 6시간에 걸친 시편 낭독 영상도 잠언과 거의 비슷하게 300만 회를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더 놀라운 일을 발견했어요. 잠언 영상에는 1400여 개의 댓글, 그리고 시편에는 1200여 개의 댓글이 달려있는데 모두가 엄청난 축복과 감사의 말씀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때 느꼈어요. 오늘 내가 하루하루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살고 있는 것은 아마도 이 많은 분들의 축복과 격려 덕분이라는 것을요. 내 힘으로 살아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주님이 손잡아 주셨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축복하고 밀어주시는 힘으로 견디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요. 눈이 침침해져서 이젠 안경 없이 성경을 읽기 어려워졌는데 이렇게 녹음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쓰시는 권사님 은사를 가장 적절한 곳에 사용하시니 하나님이 얼마나 흡족해 하실까요? 병상에 누워서 들어요. 출퇴근길에 들어요. 운전 중에 들어요. 새벽에 일하면서 들어요. 산책하면서 들어요. 목소리가 듣기 편안해요. 귀에 쏙쏙 들어와요. 은혜로워요. 고마워요. 축복합니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고요. 심지어 평생 들을 거예요.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맑은 목소리가 듣기 좋아서 찾아 들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셨어요.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책에 수록된 저의 묵상 글은 각 장의 잠언 본문과 특별히 연관은 없습니다. 그냥 독자의 귓가에 속삭이는 세상 살아오면서 느꼈던 저의 낮은 목소리라고 할 수 있어요. 가볍게 읽으시고 자 그럼 한 장을 써보실까요? 하고 권하는 저의 초대라 생각하시고 필사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필사를 시작하기 전에 꼭 손을 씻습니다. 펜을 잡는 손뿐만 아니라 마음을 정갈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자 이제 시작해 보실까요? 와 선배님 옆에서 선배님이 직접 읽어주시는 거 들으니까 막 귀가 너무 호강을 하는 거야. 잠이 솔솔 오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제가 직업병이 있어서 저도 잘 때 뭐 이렇게 들으면서 자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책 읽어주는 것도 있고 막 좋은 얘기 해주는 것도 있어서 좀 들으려 치면은 그 낭독이 거슬려가지고 잠이 깨고 막 네. 그거를 못 들을 때가 많아요. 맞아요. 우린 직업병이 있어서 네. 발음 틀린 거, 네. 또 톤이 이상하게 톤 이상한 거 이런 거를 네. 못 견뎌요. 그러니까 그 이상한 쪼이는 거 이런 것도 못 견디고. 맞아. 근데 선배님이 정말 완벽하게 이거 클래식 연주자 같아요. 선배님이야말로 정말 낭독의 고전인데 그런 걸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바이블의 제일 중요한 잠언이라든가 네. 저는 잘은 모르지만 시편 네.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부분이라고 네. 들어서 알고 그런 부분을 읽어주시니까 네. 사실 성경 말씀 듣고 싶은 분들이 우리나라에 엄청 많으신데 네. 그런 분들한테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신 거예요 도대체. 네. 진짜 나이가 드니까 이 책을 보시기가 눈이 침침하신 분이 많으신데요. 네. 어느 날은 제가 이렇게 아파트 단지 안에 이렇게 벤치에 앉아 있는데 네. 어디서 낯이 익은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어디서 이게 소리가 들리지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거를 큰 소리로 이렇게 소리 나게 해가지고 산책하시면서 선배님 목소리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걸어가시는데 어머 깜짝 놀라서 막 일어나서 가서 인사하려고 그랬잖아요. 와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저렇게 다니시면서도 들으시고 그러셨구나. 출퇴근하면서도 들으시고 그 선배님이 이제 아나운서로서의 정체성이 있으시니까 네. 홀리스피치라는 책도 쓰고 네네. 여기에서도 말하기라는 거 되게 강조하시고 네.
잠언에 그렇게 말하는 거에 대한 네.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고 많이 깜짝 나와요. 놀랐어요. 진짜 기독교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말하기가 업이신 분들은 좀 읽어봤으면 좋을 곳이 이 잠언이거든요. 네. 말이라는 것은 입술로 혀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우러나와서 하는 거고 여기가 정돈이 돼야 머리가 정돈이 되고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 많고요. 네. 특히 잠언 18장 21절은 저의 인생 메시지인데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말은 중요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말이 죽고 사는 것이 이 혀의 힘에 달려있대요. 말의 파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면 죽을 길을 가다가도 생명을 얻는 거고 멀쩡한 사람이 말 한번 잘못해서 죽을 길로 가는 걸 우리 너무 많이 봤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이 말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어떻게 혀를 잘 쓸 수 있을까요, 선배님?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말은 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뭐 요만한 불의 씨같이 작은 것이지만 말은 그 숲에 붙으면은 전 숲을 다 태울 수 그렇죠, 있는 거나 그렇죠. 그만한 네. 영향력이 있는 것. 또 배의 키 같은 것이어서 인생을 왜 배에 비유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키를 잘 잡고 운항을 잘해야지 이 인생이라는 배가 목적지에 잘 도착을 할 수 있다. 근데 이걸 잘 안 하면 암초에 부딪혀서 깨지기도 하고 폭풍우에 휘말리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근데 정신을 잘 차리고 이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거를 하는 게 이 말의 혀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말은 이렇게 하는 순간에 제일 먼저 귀에 들리는 사람이 나. 아, 남보다 내가 먼저. 그러니까 꼭 남한테 하는 말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한테 하는 이야기도 하면 안 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배님이 말씀하시는 말하기라는 거는 어떤 말하는 어떤 형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마음에 대한 이야기. 그게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어떤 말을 할 것인가. 네. 선배님, 그러면은 이제 또 다음 구절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걱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할 일 목록이 늘 많은 사람이라고 할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날 해야 할 일을 쭉 적어놔야 덜 불안하고요. 어떤 때는 자려고 누웠다가도 할 일이 너무 많이 생각나서 다시 일어나서 메모지에 내일 할 일을 적어놓고서야 마음이 놓여서 잠을 청하기도 합니다. 매일매일도 그러니 장기적으로야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어느 날 염려와 불안으로 안달하고 있는 저 자신이 너무 딱하게 생각됐습니다. 그래서 작정하고 하얀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너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데? 하면서 하나씩 적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예 제목을 썼어요. 걱정 리스트. 한 장을 다 채우고 나니까 훑어보니까 참 우스웠어요. 대략 세 가지 카테고리의 걱정과 염려가 있더군요. 첫째는 당장 팔을 걷어붙이고 할 수 있는 걱정들이었습니다. 서랍 정리라든가 옷장 정리, 밀린 설거지, 굵은 소금 주문하기, 친구에게 전화하기, 마감을 앞둔 원고 등등. 리스트를 쓸 시간에 당장 했으면 벌써 끝낼 수도 있는 일이지요. 그런가 하면 내 힘으로 할 일이 아닌 것도 있었어요. 뭐 남편이 노력해줘야 되고 또 딸이 애써줘야 하고 주변 사람들이 도와줘야 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다라고 걱정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입을 열어서 자꾸 말하면 잔소리로 들릴 수가 있으니까 내가 개입하지 않는 게 차라리 좋을 일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걱정은 걱정해 봐야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일. 뭐 하나님 정도의 전지전능하신 분이나 해결하실 수 있으실까 한 일들이죠. 그 리스트를 훑어보다가 뭔가 커다란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걱정만 하지 말고 당장 하자.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걱정도 하지 말자. 빨간 볼펜을 꺼내서 걱정 리스트라는 제목의 두 줄을 박박 그었습니다. 그리고 박박. 그리고 새로운 제목을 써놓았습니다. 네. 기도 리스트라고. 그리고 하얀 봉투를 꺼내서 그 기도 리스트를 잘 접어 넣었습니다. 아예 풀을 붙이고 봉투 겉면에 썼습니다. 네. Dear God. 이제 제가 할 일은 없네요. 다시 들여다볼 필요도 없고요. 기도만 하면 됩니다.
오래 지난 후에 봉투를 열어봤어요. 많은 일이 이미 해결되었더군요. 할렐루야. 아, 저도 이 부분 읽으면서 이제 느낀 게 옛날에는 선배님 책에 표현한 대로 내 삶의 주인은 나야. 그래서 굉장히 의지도 강하고 뭔가를 목표로 하면 내가 이걸 끌고 나가야 되는 네. 그게 선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내 삶의 의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선배님 그게 너무 어리석었던 근데 또 그땐 또 잘했잖아 그죠? 아니 근데 그때 지금처럼 마음을 좀 편안히 갖고 그냥 하루하루 노력했어도 결과가 그렇게 달랐을까? 오히려 그때는 너무 그거에 몸이 굳으면 왜 높이 뛰기도 못하는 것처럼 맞아요. 그 걱정에 능률이 덜 올랐다는 생각도 또 들기도 네, 하고 맞아요. 그 순간에 충분히 즐겨야 할 거, 누려야 될 거. 그래서 진짜 젊은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너 인생의 주인이 너 좋지만 너 그거 아니야. 아. 막 하루하루 막 너를 쪼이고 너를 힘들게 하고 그냥 온몸에 힘을 주고 살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즐기면서 이렇게 해봐라. 그리고 도와주시는 분이 계실 거야. 뭐 이런 조언을 좀 해준다면 훨씬 젊은 시절을 좀 편안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싶어요. 나태하게 살라는 말하고는 다른 거죠? 그렇죠. 너무 열심히 하죠. 그렇죠. 선배님도 지금도 너무 열심히 사시잖아. 그냥 내 앞에 일을 네. 즐기면서 최선을 다하면 한 번에 하나씩 어차피 남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일 투성이더라고요. 세상은. 맞아요. 그래서 선배님 지금 걱정 리스트, 기도 리스트를 보면서 저도 네. 굉장히 그 공감을 많이 했었어요. 네. 아, 선배님께서 오늘 이제 이 책 잠언 읽고 잠언 쓰자 선배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거를 쓰셨는지 저는 좀 느껴지거든요. 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은 사람끼리. 네. 인생의 하프타임에선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첫째, 나는 누구인가? 전반전 나의 인생을 돌아보며 나의 건강, 재정상태, 나의 은사, 나의 가정생활, 인간관계 등을 돌아봅니다. 여러 가지를 돌아보니 나의 전반전은 여러 가지 좋은 일도 많았고 어려운 고난도 적지 않았음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자그마한 꽃병 같은 존재인데 기쁜 일이 있을 땐 하나님께서 색색까지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신 시간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고난과 시련 땐 어디 계셨을까요? 그때는 조각칼을 꺼내 홈을 파며 무늬를 새기고 계셨던 겁니다. 화사한 그림과 홈이 파인 무늬가 어우러진 완성품. 신은경을 만들려고 하나님은 그저 작품 활동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이 짧은 저는 어떤 것은 축복, 어떤 것은 시련이라며 웃고 울었던 것이지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후반전 인생은 무슨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전반전에 기쁘고 영광된 일들, 뉴스를 전하는 신은경을 전 국민이 보아주시고 외국 가서 공부도 하게 하시고 남편 따라 봉사한다고 칭찬도 해주시는 많은 기쁨이 있었으니 이 모든 것은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후반전을 위한 준비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그것을 가지고 후반전에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저는 인생 사명 선언서를 썼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하기의 중요성을 연구해서 방송, 강연, 집필을 통해 청소년, 청년, 여성, 직장인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것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그분들의 삶이 변하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 이후 놀랍게도 저는 이 사명 선언서에 따라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성경을 낭독하고 강연하고 책을 쓰고 방송에서 말의 중요성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말입니다. 굉장히 말하고 싶었던 메시지였어요. 나 이거 안 읽었으면 큰일 났었다. 이거 너무 중요한 거라서 네. 체크해놨었는데 제가 이제 그걸 알아들으실 수 네. 있을 만한 분들한테는 꼭 전하고 싶은 게요. 특히 이제 이렇게 전반전에도 중요한 일을 하셨던 분들이 자기가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았지만 후반전에는 그 일로 인하여 누가 어떤 영향력을 받을 것인가를 생각하시면서 한다면 똑같은 일을 한다 네, 하더라도 네. 그 일로 인하여 지금 유경 씨처럼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또 위로받고 정보를 얻고 하시잖아요. 그것처럼. 후반전 잘 살고 계신 거예요. 선배님이 사시는 지금 인생 산막을 보면서
사실 제가 지금 이건 이 부분, 선배님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 때문에 선배님을 꼭 이 자리에 모시고 싶었던 거예요. 아, 그렇군요. 이렇게 아름답게 사는 우리 선배님을 후반전. 인생 후반전에 그리고 네. 이게 정말 중요한 삶.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 삶. 그리고 이게 정말 나의 삶. 네. 많은 분들한테 그런 인생 후반에 대한 네. 중요성, 나다운 삶을 좀 사는 거를 제가 얘기하는 게 이 유튜브의 또 중요한 네. 주제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이게 그 복습을 하자면 두 가지 질문하잖아요. 역시 교수님은 달라. 복습을 꼭 시켜주시죠.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정체성. 알아보는 거죠. 예. 난 어떤 사람인가. 그 다음에 후반전에 무슨 일을 하면서 살 것인가는 자기 인생에 대한 사명이에요. 그러면 인생을 뭘 하면서 살 것인가라는 그 사명 선언서를 글씨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나 혼자 자기만 위해서 살면 아닌 거예요. 그냥 먹다 죽는 인생인 거죠. 자기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는 삶이 진짜 후반전 인생을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배님, 이 메시지가 우리 꿈나무 분들에게 분명히 네. 전해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그 아티스트 웨이라는 책을 읽고 모닝페이지를 쓴다고 하니까 그리고 나서 많은 게 변했다고 하니까 사실 선배님께서는 그걸 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신데 왜냐하면 기독교의 기도로서 사실 그런 게 거의 많이 해소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하실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그걸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해보려고요. 왜냐하면 선배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건데 네. 저도 제가 안 해본 거지만 선배님이 좋다고 필사를? 권해주시는 거라서 네. 저도 손을 닦고 한번 지금 써보려고 네.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저와 지금의 저가 달라진 게 있다면 예전에는 내가 생각한 게 아닌 거에 대해서는 마음이 잘 안 열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삶의 주인이 나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뭔가 달라진 거는 뭔가 나한테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마음을 열고 따라가 보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좀 뭔가 많이 삶이 좀 달라지는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 이득을 봤어요. 유경 씨 따라해서 이득을 많이 봤잖아요. 저도 선배님 건강에 좋은 거 네. 얻었지. 또 네. 이렇게 쓰게 됐지. 네. 그래서 선배님이 이렇게 저의 롤 모델로서 아, 이렇게 좋은 거다. 한번 해봐라. 라고 하시는 거를, 아, 나도 이제 해봐야 되겠구나. 숙제 검사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또 이렇게 우리 많은 꿈나무님들 앞에서 얘기를 했으니 이것도 해야 됩니다. 찍어서 보내주세요. 찍어서. 네. 오늘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선배님, 저한테 선물 하나 주고 가세요. 제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려운 거는? 아,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네. 꿈나무 여러분. 우유경TV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해요. 요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만 있어봐. 어렵다. 자, 한번 해볼게요. 꿈나무 여러분. 꿈나무 여러분. 우유경TV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해요. 부탁해요.